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이 노래를 아시나요? 쫄깃쫄깃 오동통통 농심 너구리.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부른 이 노래는 아주아주 아주 유명한 라면의 광고 노래죠. 갑자기 웬 라면 노래냐고요? 그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 라면과 같은 이름을 가진 동물 너구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알쓸생잡에서 겨울잠을 자는 동물 시리즈로 다람쥐, 곰, 개구리, 뱀을 만나보았는데요. 너구리 역시 겨울잠을 자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너구리는 갯과에 속하는 동물인데, 갯과 동물 중에는 유일하게 겨울잠을 자죠. 보통 11월에서 3월까지 잠을 자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너구리는 겨울잠을 잘 채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굴 속에 바위 이끼나 마른 풀 등을 긁어모아서 잠잘 곳을 마련해두고 열심히 살을 찌웁니다. 또한 추위를 견디기 위하여 털도 길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늦가을쯤에는 더 오동통하고 복실복실한 너구리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너구리는 본래 한반도와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에 인접한 러시아 일부에 살고 있었는데요. 1928년 구소련이 모피를 얻기 위해 데려간 너구리들이 야생화가 되면서 폴란드와 독일 일부에까지 퍼지게 되어 현재는 동아시아와 유럽 일부에서 볼수 있는 동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늑대나 호랑이, 표범과 같은 너구리의 천적들이 거의 멸종되다시피 하면서 그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아쉽게도 야행성인 너구리는 주로 밤에만 활동하기 때문에 숲에서 마주칠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앞에서 말했듯 너구리는 야행성을 띠기 때문에 낮에는 주로 바위 밑이나 큰 나무 밑에 구멍, 동굴 속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일어나 사냥을 시작하죠. 너구리는 식욕이 대단하여 한 번에 많은 양의 먹이를 먹는데요. 대식가답게 먹이도 식물, 동물 가리지 않고 다 먹는 잡식입니다. 주된 먹이는 들쥐, 개구리, 뱀, 지렁이, 곤충 등 땅에 사는 거의 모든 종류의 동물들과 떨어진 나무 열매, 고구마 등도 캐먹으며 나무도 잘 타서 가끔은 나무에 올라가 열매를 따먹기도 한다고 하네요. 너구리는 이렇게 먹이에 대한 적응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 환경에도 쉽게 잘 적응하여 살아가는데요. 최근에는 도시 지역에서 살아가는 너구리들도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구리의 수명은 7에서 10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겨울잠이 끝난 3월에 번식기를 가지고 약 60일 정도의 임신 기간을 거쳐 한 번에 3마리에서 8마리의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새끼일 때에는 갯과 동물답게 강아지와 매우 비슷한 모습을 띠며 자라면서 점차 우리가 알고 있는 너구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너구리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혹시 이런 모습을 떠올리셨다면, 땡! 이 친구는 너구리가 아닙니다. 너구리 라면의 봉지에도 당당히 들어가 있는 이 동물이 너구리가 아니라니.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너구리와 생김새가 매우 비슷한 이 친구의 이름은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미국 너구리, 라쿤입니다. 라쿤과 너구리는 눈 주위가 검게 생긴 모습으로 인해서 같은 종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따지면 두 동물은 너구리는 갯과, 라쿤은 아메리카 너구리과에 속하는 동물로서 과 자체가 다른 전혀 다른 종류의 생물입니다. 단지 사는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생김새로 진화하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두 동물을 어떻게 비교하느냐? 바로 꼬리에만 주목하면 되는데요. 꼬리에 줄무늬가 있는 것은 라쿤, 줄무늬가 없는 것은 너구리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너구리 라면에 라쿤 그림이라니. 이제 라면의 이름을 쫄깃쫄깃 오동통통 농심 라쿤면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닐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겨울잠을 자는 동물 시리즈로 국민 라면의 대표 캐릭터인 바로 그 동물 너구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동통한 모습이 참 매력적인 너구리. 하지만 야생의 너구리는 갯과의 동물이기 때문에 광견병을 옮길 수도 있다고 하니 만일 숲에서 너구리를 마주친다면 귀엽다고 만지려 하지 마시고 조용히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나들아의 알쓸생잡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